김승리 쌤 분필 잡는 거 따라하는 거 몰랐다고. 김승리 쌤이 한성훈 선생님이 아마 그 되게 롤모델에 가까울 거예요. 제가 알기로 제가 수업을 듣기로 해서 이렇게 가거든요. 이렇게로 로웨이 씨가 김기훈 선생님 무슨 말인가요? 천일문 요즘 친구들은 모른다면서요. Oh, I don't know. 천일문 요즘 친구 야 천일문 올인원 강좌 OT 때 저를 언급하셨어요. 메가스터디 채널에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왔더라고. 김기훈 선생님이 언급한 영상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전국의 메가스터디 회원 수험생 여러분, 영어 영역 김기훈 선생입니다. 과연 선생님 왜 비밀을 쓰고 왔을까? 천일문 기본, 핵심, 완성. 그런데 아는 사람들 알겠지만 내가 한때 뭐 한 10여 년 전일 거예요. 비닐을 쓰고 강의를 하던 적이 있었어요. 그리고 특히 이제 그때 내가 미국 체류 중에 9월 평가원 해설 강의를 할 때 내가 막 분노 폭발을 하던 그런 영상 짤이 있는데, 자 그거를 뭐 요즘 유튜버가 오수를 해서 고려대에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미미민우라는 진짜 그때 영상 짤을 똑같이 흉내내서 그게 카페에 올랐어요. 네이버 카페에 김기훈 나 네이버 카페에 올라서 저 글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고, 그 깜짝 놀란 건 뭐냐면 물론 이제 목소리야 좀 다르긴 하지만 자 그때 워딩이라든가 분위기라든가 심지어는 열받아갖고 칠판에다가 분필을 난사하던 자 그것까지 하나의 패러그래프 안에 하나의 시만 담겨야 된다는 바로 갑자기 내가 추억이 돋았어요. 그래서 자 예전에 쓰던 비닐을 찾아보니까 없고 근데 마침 겨울에 스키장 가서 쓰려고 사둔 자 비니가 있어서 쓰고 그리고 사실 내가 목걸이도 착용을 30대까지 했었는데 자 내가 추억 도지를 하다 보니까 아 이 목걸이도 내가 좀 펜던트가 커서 좀 눈에 띄기는 하는데 자 목걸이입니다. 무슨 뭐 금메달 뭐 이런 거 아니고 자 그래서 그거를 하고 자, 여러분들과 함께 심기일전하면서 천일문 올인원 강의를 하기 위해 자 추억 도지 일을 하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낯선 사람들은 낯설겠지만 낯익은 사람들은 또 상당히 낯익은 그런 비주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. 이게 일단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난 진짜 그 이기상 선생님도 언급하신 거 봤잖아요. 근데 와 이게 그 진짜 누군가의 추억이 됐다라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. 제 성대모사 컨텐츠가 잠깐 쉴 거예요. 성대모사는 잠깐 쉴 거예요. 너무 많이 했고 시즌2로 다시 돌아올 건데 지금까지 성대모사 컨텐츠를 이제 좋아해 주시고 또 인강 선생님도 많이 봐주셨는데 와 김기훈 선생님이 이거 언급한 건데 진짜 제가 누군가의 추억이 되었다는 거 와 저는 그거 듣고 진짜 약간 좀 울컥했어 나 진짜. 이게 제가 말한 그 컨텐츠가 약간 예술이 되는 그 순간이거든요. 뭐 전혀 안면도 없고 하지만은 제가 뭐 정말 예전에 또 강의를 들었어 너무 레전드인 게 쉣. 그래서 그 누군가에게 추억이 되었다는 게 이게 너무 전에 좀 감명을 받아서 이거 좀 같이 좀 보고 싶었습니다. 너무 또 감사드리고 학방은 뭐 힘들 거예요. 김기훈 선생 학방 좀 힘들 것 같고 이거는 진짜 레전드지 않았나. 레전드의 부름, 레전드의 언급 너무 일단은 지렸고요.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오늘 좀